안녕하세요. 땅콩 다수확을 위한 파종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콩 시기는 남부는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 중부는 5월 상순에 심으면 좋다고 돼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기온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 기온이 12도씨 이상 되고 낮 기온이 20에서 28도씨 이상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파종을 하시면 좋습니다. 바라의 최적 온도가 평균 15도씨 이상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자량을 말씀드리면 보통 30평에 1kg 필요한데 한 평은 이렇게 30g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농협 농자재 마트에서 팔고 있는 종자는 이렇게 30g 단위로 돼 있으면서 종자 소독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 종자가 소독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독하지 않고 이렇게 파종을 바로 하시면 되는데요. 혹간에 집에서 보관해 가지고 쓰는 종자는 꼭 종자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보관할 때는 이렇게 알땅콩 상태로 보관하면 안 되시고요. 겉에 이렇게 꼬투리가 있는 채로 피탕공채로 여러분들이 보관해 놓으셨다가 파종하기 전에 이렇게 까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까보면 건실한 땅콩막 그리고 이 땅콩도 너무 큰 것보다는 또 너무 작은 것보다는 중간 크기 그래서 제가 여기 농협에 보니까 하나에 한 1g 정도 나가네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파종하시면 되는데 혹간에 시장에서 이 땅콩을 구입해서 이렇게 파종을 할 경우에는 발화율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자를 잘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집에서 저장했다든지 시장에서 사온 종자에 대해서 소독하는 요령을 말씀드리면 보통 이 종자에다가 가루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베노람 수화제가 있어요. 이 베노람 수화제는 뒤에를 보면 땅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콩을 기준으로 해서 종자 1kg라 하면은 4g. 이 지금 수저가 10g 짜리입니다. 그러면 4분의 1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을 떠서 여기에다 종자를 딱 넣고요. 비닐봉투에다가 종자를 넣고 이 베노람 수화제를 넣고 흔들어 주게 되면은 분이 처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자 소독을 하셔가지고 파종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3년 이상 연작을 하면은 선충도 굉장히 많고 또 수량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땅콩은 2년 이상 되면 돌려짓기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돌려짓기 할 때 피해야 될 그러한 작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종류에 속합니다. 그런 건 뭐냐면은 담배나 콩, 콩과 작물들을 심었던 데다는 땅콩을 심으면 똑같은 그러한 연작 피해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려짓기에 좋은 작물은 참깨를 심는다든지 고추를 심는다든지 또는 조수수, 옥수수, 수박 이러한 것들하고 함께 돌려짓기를 하면은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간격으로 심을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시거리는 줄과 줄 사이는 35 내지 40cm, 앞뒤로 간격은 25cm, 이렇게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땅콩은 꼬투리가 땅속에서 있기 때문에 두둑 높이를 20cm 정도 높게 꼭 해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파종 요령을 말씀드리면 파종은 이 한 구당 한 개 내지 두 개를 심어서 발화율이 떨어진 경우 나오지 않는 데다가 이렇게 두 개 난 데서 하나 뽑아서 이제 보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서로 간에 뿌리를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기에도 문제가 되고
또 그 구멍에 있었던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한 구멍에 하나씩 심고요. 바로 보식용을 이 트레이판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근데 보면 집에서 정자를 보관한 경우에는 발화율이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지는데 저같이 이렇게 종묘상에서 산 그러한 그 종자는 발화율이 좀 더 높거든요. 높은데 이것 또한 뒤에를 보니까 80%밖에 아니에요. 80% 이상이라고 나왔지만 그래서 10개를 심으면 2개는 안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계산해서 이렇게 보식판에다가 종자를 따로 길러서 나오지 않는 데다가 이 트레이판에서 그대로 상토째 빼서 심으면은 하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이 트레이판에 하실 때는 상토를 딱 얹고 물을 흠뻑 줍니다. 그래서 물을 흠뻑 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땅콩을 심는데 이 땅콩을 심을 때도 바로 이렇게 세워서 심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뉘어서 심어 이렇게 파서 여기다가 딱 넣고요. 넣고 흙으로 이렇게 상토로 딱 살짝 눌러주시고 여기에다가 물을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흠뻑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 위에다가 다시 이제 상토를 이렇게 얹어서 써도거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직포 엘그로우 부직포나 이러한 것들로 얇은 걸로 위에서 이렇게 씌워놓게 되면은 바로 보온도 되면서 또 싹이 올라왔을 때 새의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식용을 길러주시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은 이 트레이판을 바로 땅에다 놨을 경우에는 뿌리가 땅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걸 띄면 또 손상이 되겠죠,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트레이판은 이런데다가 바로 판자를 놓는다든지 해서 높이가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 보식판을 관리를 하시고 처음에 한 번만 물 듬뿍 주시고는 안 주셔야 됩니다. 싹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싹이 이렇게 딱 나오면 그때부터 건조하지 않도록 물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노지 비닐 멀칭에다가 바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호미로 구멍을 파고요. 너무 깊게 심으면 발화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한 3cm 정도 깊이로 이렇게 심으셔요. 심을 때 이렇게 세우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놓는다고 그랬죠? 옆으로 수평으로 뉘어서 이렇게 뉩니다. 뉘어 가지고 여기에서 흙을 이렇게 덮어요. 이렇게 덮으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해주셔야 될 것이 반드시 발화를 하기까지는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물조르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심고 나서 물을 흠뻑 주시고 이제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 흙이 다시 또 이렇게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흙을 이렇게 복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복토를 하실 때 지금 여기 보면 비닐 여기 바람구멍이 있죠. 이렇게 바람구멍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바람구멍이 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바람구멍을 딱 막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종을 하신 다음에 이제 해줄 일이 있습니다. 또 뭐냐면은 이 땅콩은 싹이 올라왔을 때 새의 피해가 있습니다. 갉아먹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조망을 이용해서 이제 싹이 올라올 때까지 방조망을 이렇게 쳐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잎이 지상부로 2개 내지 3개 나왔을 때 이제 방조망을 걷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보식용 나오지 않는 그 구멍에다는 보식용으로 한 이러한 그 모종을 갖다가 이식 작업을 하면 땅콩은 100% 이렇게 한 구멍에 한 개씩 잘 자랄 수 있겠습니다.